시언어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시언어 개발 환경 구축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언어를 컴파일하고 실행하기 위해 먼저 개발 툴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가지고 시언어를 해도 되고요. 우리 그 흔히 대부시를 많이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죠. 시언어 하나 하기 위해서 깔기에는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뭐 C뿐만 아니라 C++, MFC, 그 다음에 뭐그 외에 이제 뭐 라이브러리 응용하거나 뭐 등등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거운 툴을 깔았었는데, 보통 이제 시언어만 딱 배우기 위해서는 대부시를 받아가지고 수업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이제 대부시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시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열어가 대부시 뿔뿔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책 보시면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크롬을 열어가지고요. 자, 크롬 구글 상태에서 열어주시고,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검색합니까? DEV 하나 띄고 싶뿔뿔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싶뿔뿔 이렇게. 자, 이렇게. 대부시 뿔뿔 다운로드 소스포지넷 하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대부시 다운로드 소스포지넷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대부시 뿔뿔 다운로드 소스포지넷. 자,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완료되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거죠. 여기에서 눌러볼게요. 사이트를 같이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렇죠?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조금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 요 밑에 이제 생겼죠? 대부시 뿔뿔 5.11 뭐 TD 하면서 실행 파일 생겼어요. 요거 받아주셔야 돼요. 자, 요거 받는 동안에 우리가 책을 먼저 볼게요. 뭐그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느리신 분도 있을 거고요. 기념 이미 뭐다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편차가 좀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책을 참고해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생기는 거 있죠. 이거 보통 어디에 다운받으십니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생기죠. 요거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요게 이제 생기고요. 설치할 때요. 더블 클릭하면 뭐 나옵니까? 인스톨러 랭귀지 언어를 선택하고 이제 OK를 누르고요. 우리 그 랭귀지 언어는 뭐 하면 됩니까? 코리안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뭐 동의할 거냐? 당연히 동의해야 설치가 돼요. 동의해 주시고, 나머지 뭐 특별한 부분 없어요. 그뭐다 체크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부시 뿔뿔이 내 컴퓨터에 어느 경로에 설치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죠. 보통 뭐 프로그램 파일 안에 X86 안에 대부시 뿔뿔 해가 여기에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설치가 돼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 이렇게 뜨면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마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이 또 나와요. 어떤 창이 나오면 넥스트를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Select your language 걔가 English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프로그램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 지원하면 한국어 우선적으로 해요. 근데 어떤 건 한국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English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우선적인 거는 한국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툴에서 이제 한국어 지원 안 되면, 이제 가장 디폴트,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영어니까 English 해주시면 되고, Next 누르시면 됩니다. Next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요, 글꼴, 글자 크기, 글꼴, 뭐, 그 다음에 색상, 뭐 이런 거 맞추는데, 주로 이제 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글자 크기를 좀, 내가 보기에 좀 편하게끔, 폰트 크기를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다 됐고요. 마지막에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런 화면이 뜨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시연어, 코딩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법을 배워가면서 하나씩 코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요거 파일 밑에 요 부분 있죠? 요거 누르면 새 파일 열립니다. 새 파일 열리면 요거 뭐 언타이틀드 해가 아직 파일명 안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언타이틀드 해가 파일명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돼요. 샘플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저장하면 되죠. 파일 세이브 해가 파일명 시어너 같은 경우 확장자가 씁니다. C++은 확장자가 CPP고 파이썬은 PY잖아요. 그것만 아시면 되죠. 우리는 C언어니까 뭐뭐.c 이런 식으로 이름 정해 주고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할 때 execute compile and run입니다. run 눌러가 실행을 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쓰시면 돼요. F11번 누르면 돼요. F11번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되는데, 물론 같이 해볼 거예요. 해보기 전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서 제가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하고, 저하고 또 똑같이 따라 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가, 전체적인 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 이제 실행 결과가 뜨는 거죠. 뭐, 단순히 헬로 월드를 찍었는 거예요. 헬로 월드, 한 문장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 될게 뭐냐면요. compile and run 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언어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코딩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중고급적인 부분을 응용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시언어를 코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문법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코딩을 해요. 코딩을 하면 이거는 그거예요. 뭐 컴퓨터가 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어로 돼 있죠. 사람은 이걸 해석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사람만이 볼수 있는 걸 우리가 원시 코드라고 해요. 확장자는 C가 돼요. 근데 컴퓨터는 얘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하는 거죠. 컴파일한다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는 어떤 걸 이해를 해요? 주로 이제 이진수 같은 계열, 기계역 같은 그런 계열을 이해를 해요. 이런 우리 사람이 작성했는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보기 쉬운 기계 코드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코드, 이걸 우리가 원시 코드라고 하면 시어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목적 코드라고 해요. 목적 오브젝트 코드라고 해요. 그럼 컴파일하고 나오면 생기는 게 뭐뭐.o 캐가 오브젝트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뭐뭐.c를 뭐뭐.o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목적 코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주로 이제 실행 환경으로 바꿔주는데,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제 얘를 실행하기 위해 이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다 결합해서 최종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우리는 시어너에서 이제 주로 이제 EXE가 실행 파일이죠. 이런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그런 과정을 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어너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순서가 처음에 사용자가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해요. 이게 원시 코드. 그 다음에 컴파일에 의해 가지고 기계어 형태로 바뀌는 목적 코드. 거기에다 각종 라이브러리나 뭐 최종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링크라 하죠. 링크를 통해가 실행 환경,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행 파일을 이제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렸는 첫째 날 PDF 파일은 딴거 없습니다. 뭐 요약하면 시어너 다운로드 잘 받고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C++를? 데브C 받아야 되는데, 소스포지넷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 소스포지넷 얘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떠요. 뭐 GitHub나 소스포지넷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이제 공동 환경 구축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라이브러리도 올려놓고 각종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개념으로 올려놔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공동 저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어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브C를 받았습니다. 다운받았죠. 그 다음에 다운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치하면 돼요. 설치하고. 설치하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직접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 있죠. 요런 식으로. 요 문법, 1라인부터 해가 7라인까지 요 문법 있잖아. 이거는 저하고 같이 하나씩 배우면 돼요. 뭐, 요게 뭐다, 뭐, 메인이 뭐다, 리턴이 뭐다, 뭐, 등등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요거를 다 다운받으면, 실행 파일이 나와요. 어떤 파일이냐면, 데브 C++이라는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요 파일. 요거. 요게 나오는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요 파일 다운받으면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요걸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같이 한번 봤었죠?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실제 어떻게 설치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쭉 읽어드리겠죠? 이게 이제, 퍼센트가 쭉 올라가요.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39%, 4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뭐, 이거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 원래 이만큼 오래 안 걸려요. 사실 한 십몇 초. 제 컴퓨터 지금 여러 가지 돌고 있거든요. 뭐, 녹화도 하고, 줌도 돌아가고, 밑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돌아가서 이렇지. 자, 여기 좀 전에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언어 테카라는데, 이왕이면 우리 한국인이니까, 코리안이 편하죠. 한글 메뉴를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화면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동의함. 요건 뭐 크게 손댈 거 없다 했죠. 거기에서 이제 다음. 그리고 이제 어디에 설치되는가 이거 보면 좋죠. 프로그램 파일 x86 데브 C++ 요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 눌러주고요. 뭐딴거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기만 하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지가 알아서 압축 풀면서 쭉쭉쭉쭉 깔려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옵션 손대거나 뭘 맞춰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다운로드 제대로 받고 그 파일 더블 클릭해가 뭐 하라는 대로 설치해주면 이렇게 바로 설치가 돼요.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특이사항은 제가 뭐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그거 말고는 뭐그 당연히 동의를 해야 설치되는 거고요.
그다음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만 넘어가면 설치가 되고요. 보통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설치할 때도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주의할 거 특이점만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쭉쭉 설치되는데 특이점, 뭐 어떤 경로라든지 뭐 눈여겨봐야 될 부분, 그거. 그거는 제가 당연히 그 구간 되면, 아, 요 구간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설명할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거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수업을 진행하면요. 오늘 그냥 설치하다 끝나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서비스 팩이나 단넷 이런 게안 깔려 있으면요. 그것도 다운받아야 되고, 개개인마다 또 편차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면 첫째 날 시언어 수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시언어는 사실 가벼운 에디터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깔아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C 계열 쪽으로 .NET이라든지 C#이라든지 여러 쪽을 응용해가 쓰신다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괜찮습니다. 자, 요거 다 하셨다면 뭐 하면 됩니까?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까 그 화면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X 누를게요. 제가 X 눌렀고요. 이거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할 때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할게요. 여기서 프로그램 추가. 아, 여기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 추가. 아, 왜 검색으로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추가까지 친 프로그램까지는 치니까 추가 제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앱이 나오고요. 밑에 제가 이제 요거 좀 키우고요. 설치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제거해 볼까요? 제거. 예. 제거해 볼게요. 요 경로에 깔렸잖아요. 그렇죠? 제거. 이런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지워도 보고 깔아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해보셔야 돼.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도. 지가 알아서 그냥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늦게 접속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 그 교재 있죠? 첫 번째 그 주소 있어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거기서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시를 받으시면 되고요. 뭐 지금 지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서 크롬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대부시 뿔뿔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여기서 구글에서. 그리고 여기 데브시 다운로드 있죠? 소스포지넷. 요거 클릭해서, 요 열리는 거, 요거 연두색 있죠?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다운받아집니다. 그죠? 다운받았는 파일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미 한번 설치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 번 지웠다, 썼다, 지웠다, 깔았다, 뭐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컴퓨터 포맷도 수시로 막 해보고 또 윈도우 수시로 한번 깔아보고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 막 두려우니까 원래 두려우면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왜냐하면 두려워가 아, 이 컴퓨터 날아가면 어떡하지? 해가 뭐 하나 손대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빨리 배우는 거는 자꾸 도전해봐야 되거든요. 용감한 사람이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 뭐 뜬네요. 이거 그대로 치울 거냐? 예 하면 돼요. 예 하면 예. 그리고 다듬
다 지워졌어요. 끝.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설치해 볼게요. 어떻게 설치하면 됩니까?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다운로드에 좀 전에 이거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는 파일. 저는 전에 받았는 게, 여기 많이 더 있네. 그죠? 대부시 여기 있는데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서 또 여기 올라가죠. 제거하는 방법하고 이제 지금 설치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100%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오렌지 뭐 하면 됩니까? 코리안 그대로 두고 오케이. 특별하게 손댈 거 없다 했죠? 당연히 동의해야 깔리고 체크 다돼 있으니까 다음 하시면 되고요. 이 경로 잘 봐두시라 했죠?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이게 다예요. 예, 쭉 압축 해제하면서 쭉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죠.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라고요. 시연어 코딩할 환경 딱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문법 배워가면서 이제 편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아직까지 대부시 뿔뿔만 설치하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문법 배우면 돼요. 이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웠다 깔았다 안할 거고요. 이제 요거 이제 대부시 이거 설치되면 바로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거. 자, 그리고 마침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나오죠. 좀 전에 요 화면이 안 나와가 제가 제거하고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한국어 있어 없어? 한국어. 이왕이면 제가 캡처 가장 우선순위는 한국어 위주로 하고, 없으면 이제 영어 하시면 된다고. 한국어 있죠? 그리고 넥스트. 여기 보면 요거 눌러보세요. 콘솔라스 해가 요 글꼴 폰트 글자책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택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또 하면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넥스트. 그리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 요거 누르면 돼요. 이 프로젝트 만들 필요 없습니다. 시연어는 주로 파일 하나로 많이 돌아가요. 주문법일 때. 프로젝트라는 거는 파일이 여러 개가 모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C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새로 만들기 소스 파일 해서 여기서 바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근데 글자 크게 하고 싶다고요? 잘안 보인다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해보세요. 뭐 드래그가 아니고 마우스 휠을 위로 갔다 아래 갔다 하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이게 줌인, 줌아웃 되듯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뭘할 거냐면요. 시어너 문법대로 샵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샵, 뭐 한다고요? 인클루드. 인클루드 stdio.h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처리 기장에서 설명할 건데 요거는 항상 코딩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표준 IO는 뭐예요? 입출력 장치죠. 그러면 표준 입출력 장치를, 표준 입출력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첨가하겠다. include. 그러니까 헤드죠, 헤드. 헤드가 이제 일반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연을 배우게 되면 헤드는 함수 같은 것들 있죠. 함수 같은 어떤 원형들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C++, 헤드와 C++로 구성되는데, 나중에 이제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표준 입출력 함수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include 해서 standard io.h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는 항상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연을 코딩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int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일단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메인 함수인데요. 시언어는 메인 함수가 필요해요. 이게 진입점이에요. 프로그램이 그 뭘부터 찾아요? 뭐 해석할 때 메인부터 찾아요. 많은 함수가 있는데 시언어에서는 메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함수가 진입점입니다. 메인 함수가 진입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뭐를 찍어 보겠습니다. 뭘 찍어 볼때 우리 함수가 있는데, print f 이거 많이 쓰죠.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hello.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 f하고 요 따옴표 두 개짜리 문자 열일 때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문자 열을 쓰고 싶은 문자 열을 씁니다. 그리고 끝날 때, 한 문장이 끝날 때 반드시 요거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시언어는 반드시 이렇게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고 싶어요. 실행할 때 실행 컴파일 번역 먼저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차례대로 뭐 이거 작업 따로 하고 실행 따로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먼저 컴파일하고 실행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컴파일 후 실행. 그러니까 F11 이거 단축키 알아놓으면 좋죠. 외워놓으면 좋죠.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런데 얘도 이제 파일명이 있어야 되죠. 얘는 이름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얘도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연어니까 뭐 예제 1이다. EX01. 확장자는 C예요. C 붙여도 되고요. C를 안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선택해 주셔야죠. C 소스 파일이다. 그럼 자동으로 확장자가 붙어요. .c라고. EX01.c가 돼요. 그래서 저장해 볼게요. 저장. 이미 있으면 덮어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를 컴파일 하는 거죠. 컴파일 하면서 이제 결과를 여기 콘솔 창에 hello를 찍어버려요. 이렇게. 뭔진 몰라도 첫 번째 한번 실행해 본 겁니다. 첫 번째 거를 한번 실행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hello를 출력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 문법입니다. 메인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항상 이거 함수 형태는 이렇게 된 거. 갈로, 소갈로로 시작해요. 이게 함수예요. 메인 함수는 필수입니다. 항상 시언어는 메인을 먼저 찾아 들어가요. 메인을 찾아 들어가가 여기 있는 문장을 읽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헬로우를 찍으라 하니까 콘솔 창에 헬로우를 찍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 끝날 때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라인 얘를 지워버릴게요. 지웠어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잘 되죠? 이거는, 이걸 왜 그래도 붙여놓으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컴파일러마다, 시언어는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얘가 뭐, 터보 C, 블렌드 C, 얘가 뭐,
그 시언어 종류도 많고 컴파일러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똑똑한 컴파일러는 얘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코딩해주는 그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인식하는 시언어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걸 코딩 안 하면 프린트F가 여기서 지원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에러나는 C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습관적으로 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printf에가 hello를 찍어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뭐 책마다 어떤 데는 이 앞에 뭐 붙여요? int 붙이죠. int 붙이면 여기 뭐 붙여줘야 돼요? 이 int는 요걸 수행하고 난 다음에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형이 되는데 나중에 함수에 함수 배울 때 제대로 배울 거예요. 반환을 해주는데 return을 써줘야 돼요. 뭐, 0.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한 거한테. 이 함수를 호출한, 누가 호출을 했을까요? 메인이 최상인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메인이 최상인데 누가 호출을 했을까요? 당연히 얘는 어디서 돌아갑니까? 윈도우에 이제 뭐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결론은 윈도우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결과를 0이다. 요거 어떤 형태? 정수 형태로 보고를 하는데 0이다. 어떤 의미예요? 뭐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윈도우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된 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실행합니다. 뭐 하면 돼요? 실행. 요거 컴파일 후 실행.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뭐 책마다 어떤 경우는 인트가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트가 없으니까 리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코드도 있고요. 뭐 시언어 책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 갖춰진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처음에는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지금 배우는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함수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지는 몰라도 메인이 있어야 된다. 메인 안에 내가 코딩하고 싶은 코드들을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봤잖아요, 그죠? 시언어 개발 환경 구축회가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은 요 챕터 1에 있는데요. 챕터 1은 다시 요약하면 딴거 없습니다. 대부시 어디서 봤는지, 받는 위치 있죠? 그 다음에 다운받아가 이제 설치하는 방법. 요다 캡처해서 떠났죠. 이렇게가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본적인 코딩. sharp include standard io.h 코딩하고 메인 넣어주고 갈로 열고. 아,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중갈로. 이게 시작이고요. 끝을 나타내는 갈로. 이 중괄호는 짝이 맞아야 돼요. 여는 게 하나면 닫는 게 하나여야 돼요. 여는 거, 닫는 거. 짝이 안 맞으면 오류가 나요. 여기 시작이에요. 시언어 시작. 여기서 시언어 끝난다. 즉, 뭐예요? 메인 시작, 메인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한 문장을 코딩하고 나면 반드시 세미콜론 찍어주고, 리턴도 또 다른 새로운 한 문장이죠. 끝나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 뭡니까? 원래는 이제 컴파일 먼저 해야 되죠. 컴파일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링크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단축키 F11번 누르면 한 번에 뭐예요? 컴파일과 링크를 해서 얘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젝트에 여기 있네요. 위에 있는데 프로젝트 만들 때 파일 해가 new 소스 파일 누르면 이제 빈 창이 열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F11번 그죠? Compile and Run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요게 챕터 1이에요. 챕터 1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챕터 2.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챕터 2를 설명할 건데요. 챕터 2는 우리가 이제 그 요거는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해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를 보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대화 수단입니다. 그 대화 수단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C, C++, 뭐 자바, 파이썬 등의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익히게 되겠죠. 우리가 뭐 언어도 많잖아요. 사람이 쓰는 언어도 뭐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 불어, 뭐 독일어 뭐 많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람이 익혀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이 언어를 하나 익힙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시 언어를 배우고 있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시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기계어. 이런 식으로 기계어. 뭐 우리가 사람은 문자 A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진수로 된 형태로 01100001 이런 식으로 해야 아 컴퓨터가 이걸 A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어떤 문자 숫자 체계를 컴퓨터가 쓰는 형태로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컴파일 언어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중간에 이제 컴파일러의 역할은 이제 통역사 정도가 돼요. 한국 사람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이 통역사가 뭐예요? Nice to meet you. 걔가 미국 사람한테 통역을 하듯이 뭐 요런 역할을 이렇게 중간에 이 컴파일러가 사람이 시 언어로 int a는 10이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걸 또 이제 이 컴파일러가 통역사처럼 이게 기계어 코드로 바꿔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준다. 이게 컴파일러의 역할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고 싶으면 이 제가 교재에 올려놨는 거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그래도 기초적인 게 됐다면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작성과 완성 과정을 본다면 사람이 시 언어로 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뭐 이렇게 이름을 주겠죠. hello.c 해가 요게 이제 소스 파일이고요. 요 코드를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 요 코드를 이렇게 컴파일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obj 걔가 오브젝트 파일. 기계어 형태로 된 obj 파일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obj 파일과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이걸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엮어서 실행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링크 과정을 거쳐가 이 실행 파일 exe 형태로 실행 파일이 나온다. 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했죠. 요걸 실행하면 뭐예요? 로딩 및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 exe 파일을 컴퓨터가 메모리로 불러들여서, 그죠? 실행을 하는 거죠. CPU가 실행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C 언어를 코딩하면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번역을 해서 읽고 해석하는가, 실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이 뭡니까? 이렇게 코딩했는 걸 우리가 이제 런 하면 되죠. 컴파일 다음에 런 하면 되는데, 컴파일과 런을 일반적으로 동시에 많이 하죠. 그래서 compile and ru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니까 hello world가 나오더라.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가? 그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언어 중에 C, Java, Python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계어가 무엇인가? 0과 1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기계어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위에서 만든 이 시어너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챕터 3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좀 실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처음에는 어떤 기초 개념을 좀 잡다 보니까 이론적인 개념을 하는데요. 요 이론적인 부분이 지나가면 될 수 있으면 실습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코딩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석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당분간 코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줄에 대한 코딩은 이거예요.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가 요 사이에 이제 주석을 넣어주면 돼요. 주석이 뭐냐 하면 우리 그 메모하듯이 쓰는 거죠. 우리 노트 필기할 때 막 복잡한 거 뒤에 이제 설명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보더라도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 주석을 달아두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요 변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주석은 요 코드 뒤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코드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면 옆에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주석의 기능이 그러한 것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싶은 주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달았고요. 근데 이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석을 달고 싶은데, 뭐, 요 위에다가, 주석 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줄. 줄이 길어질 땐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에다가 별표, 슬러시. 요 사이에다 이제 쓰고 싶은 거를 막 쓰면 돼요. 저는 뭐, 2020년, 뭐, 6월 8일, 여기다가, 시어너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업이 여기로 딸려나왔네. 수업 해놓고요. 한글이 좀 그렇네요. 이게 한글이 딸려왔는데요.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외국 프로그램은 한글 좀 많이 싫어하는데. 다시 수업.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주석. 여기 슬러시 두 개. 한 줄. 얘는 뭐 출력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메모. 여기 보시면 또 보세요. 한글 막 딸려오죠. 예. 한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함수 하고요. 저 다시 요 젤 뒤로 갔어요. 영어로 바꿨어요. 키보드를. 그다음에 이렇게 내릴게요. 안 딸려와요. 이렇게 하니까. 예, 한글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글이 이제 뭐 불필요합니다. 이게 불편해요, 되게.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한 줄짜리 주석, 여러 줄짜리 주석을 이렇게 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실행할 때 얘들 출력 안 됩니다. 아무 영향 안 끼쳐요. 말 그대로 설명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할 때 F11. 자, 보세요. 바로 헬로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실행 결과에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뭐 주석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뭐 우리 커멘트를 하죠. 주석을 작성할 때 슬러시 두 개로 시작하거나 여러 줄일 때는 슬러시 별표, 별표 슬래시로 끝난다. 뭐 주석의 용도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메모 기능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짤때 코드 옆에 적어 놓는 메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석을 사용하는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메모 기능으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은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딩을 해놓고요. 이 코드를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몇 줄, 한세줄 코딩해놓고 두 번째 줄안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프린트문 동작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돼요. 이줄 자체가 전체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헬로우 자체가 출력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기 F11번 누르고 보세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 그죠?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싶을 때, 지울 때. 근데 지우면 나중에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 저번에 거아좀 사용 괜히 지웠네. 활용할 걸. 그러니까 임시 이제 지웠다 붙였다 할때 좋은 게 이게 추석이에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할 때 쓰는 거죠. 요 주석들은. 그리고 이제 여러 줄짜리 주석을 설명하고요. 전처리기와 헤드파일,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 샵을 붙이고요. 뭐, 인클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라이브러리 명을 적으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스탠다드 아요점 hk가, 이 라이브러리의 헤드파일입니다. 헤드칸 뭡니까? 머리죠? 뭐, 사용 어떤 명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대한 설명 있죠? 전처리기. 이 샵은 전처리기인데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 줄래라고 요구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하기 전에, 먼저 이 라이브러리 좀 불러와 줄래라는 의미예요. 여러 라이브러리를 결합을 해가 나중에 컴파일하고 링크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처리기의 의미고요. 요거는 헤드 파일이죠.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 H 헤드 파일입니다. 여기 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의미죠. 스탠다드는 표준, 인풋은 입력, 아웃풋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시어너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프린트 F 함수와 스캔 F는 일반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스탠다드 IO.h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O.h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인클루드는 포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인클루드 stdio.h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밑에 메인을 넣어주고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요. 메인 함수가 호출되면 시작되는 첫 번째 갈로, 여는 갈로부터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 문장들을 쭉 수행하고 마지막에 있는 닫히는 메인 갈로, 요 사이에 이제 코딩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어너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문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수행하는 거죠. 자, int main.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용어 좀 알아야 돼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는. 왜냐하면 다른 책을 보시더라도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다른 책 많이 참고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 이건, 이 구간이구나. 이뭘 뜻하는지를 아는데요. 용어가 소통이 안 되면 또 이거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헤드 파일입니다.
그리고 요 인트 이 부분은 뭡니까? 리턴 타입이에요. 이 메인 이 부분은요,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함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요 괄호는 함수의 시작을 뜻하고요. 메인 함수의 시작을 뜻하고요. 요 닫히는 중괄호는 메인 함수의 끝을 시작하고요. 요 가운데 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있는 부분은 함수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프린트 F라는 문장, 한 문장 뒤에 세미콜론으로 끝나고요. 리턴이라는 또한 문장 뒤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요게 이제 시연의 문법이에요. 처음에는 이해는 되게 잘 하시는데 주로 이제 오류가 뭐예요? 문법 때문에 오류나요? 뭐 세미콜론 안 찍어가 오류나고 오타 때문에 오류나고 괄호 안 닫아가 오류나고 여는 거는 열었는데 닫는 거안 닫으니까 오류나고 그래서 기초를 정확하게 잘 다지신 분들은 오류가 작게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 부분인데요. 주석 좀 전에 설명했죠? 요거는 한 줄짜리 주석. 요거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는 요 여러 절,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인클루드에 대한 샵, 이건 전체의 인클루드는 포함하다라는 의미고요. 요거는 이제 이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포함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설명이 났죠? 이걸 해석하면 전처리기야 컴파일러가 컴파일러 하기 전에 스탠다드 IO점 헤드 파일을 먼저 포함해라라는 의미라는 거.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게딱 갖춰지면 이제 시연어는 굉장히 쉽게 공부하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연어를 배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위주로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배워볼 수 있는 우리가 베이스를 마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챕터 4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까지 설명했고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요 교재 파일은 저희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 올려놔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가 채팅창 링크나 그 카톡에 있는 공유 단톡방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해서 그 우리가 교재 파일을 내려받아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부분을 하느냐면요. 챕터 3까지 봤고요. 4.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신 게 모니터에 출력하기 해서 프린트 F라는 우리 이거 이런 걸 함수죠. 소괄호, 닫히는 소괄호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프린트 F라는 함수를 한번 볼 건데요. 그냥 우리가 앞에 볼때이 헬로 월드 이게 따옴표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따옴표로 감싼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한다 했죠. 그래서 프린트 F는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감쌉니다. 큰 따옴표 두 개죠. 우리 큰 따옴표란 말은 따옴표 두 개짜리를 큰 따옴표로 합니다. 이큰 따옴표 사이에 이제 쓰고 싶은 문자열을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끝남을 알려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프린트 F 함수 호출 시 문자열을 전달하면 전달된 문자열이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여기 보면 따옴표 두 개짜리 헬로 월드. 요게 뭡니까? 인자 전달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인자가 여기 이 프린트 F 함수로 전달을 되면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모니터로 내가 쓰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바꿈. 자, 이렇게 코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이렇게 코딩하니까 이 줄바꿈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번 해봅시다. 주석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리턴도 복잡하면 지우셔도 되고요. 요 인트 지울게요. 이렇게 코딩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헬로우 했죠? 헬로우 1이라고 하고요. 복사할게요. 여기다가 붙여넣을게요. 뭐 시어너는 사실 이렇게 반듯하면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실행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줄 구분할 때 완전히 여기 뭐 벽에 붙일 필요도 없고요. 이 세미콜론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딩을 해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헬로 1, 두 번째 헬로 2를 출력하는데 실행해 보면 F11을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헬로 1 다음에 헬로 2부터가 나오죠. 줄 바꿈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문장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문장 찍으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 뭐 이거 고친다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F11을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한 줄에 걸쳐가 나와요. 한 줄에 걸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두번 작성해서 실행을 해도 뭡니까? 어떻게 나와요? 헬로 월드 다음에 붙어서 헬로 월드 이렇게 두번 나왔죠. 자, 그러면 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 바꾸고 싶다.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됩니까? 줄 바꿈이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는 엔터키 위에 있어요. 돈 표시. 한글일 때돈 표시로 나와요. 영문일 때는 이렇게 슬래시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요. 요 N이라는 게, 요게 특수 기획문자가 되는데요. 역슬래시 N 하면 N은 뭐예요? New 라인의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바꿈이 일어나요. 이렇게 코딩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Hello 1 다음에 Hello 2가 나오죠. 이게 줄 바꿈의 역할을 해요. T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T는 탭이죠. 탭이기 때문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F11번. 헬로우 1 한칸 띄우고 이렇게 나오죠. 특정 탭입니다. 탭.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다가 n을 붙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찍고, 슬래시는 특수한 기능을 하네. 역슬래시는 이거 뭐예요? 줄바꿈이죠. 그 다음에 헬로우 2. 이렇게 해도 이렇게 두 줄에 걸쳐가 찍혀요. 요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줄바꿈을 하니까 두 번째 줄에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요 줄하고 요줄 줄바꿈을 했는 거죠. 자, 요거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 World 하고 줄 바꾸고 그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출력합니다. 찍고 이제 줄 바꾸고 세 번째 줄에 출력합니다. 출력한 뒤줄 바꿈을 합니다. 얘가 요몇 개의 줄 바꿈을 하나, 두, 두줄 바꾸잖아요. 그리고 1, 2, 3, 4, 5점 다음에 줄 바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그대로 긁어다 붙일게요. 이렇게 Ctrl C 해가 여기다 붙여볼게요. Ctrl V. 요거 한번 실행해볼게요. 이거 물론 들여쓰기 좀 맞춤 보기가 좋아서 그렇죠. 뭐안 해도 되긴 한데, 이렇게. 지금 없어집니다. 실행해볼게요. F11. 보세요. 여기서 줄 바꿈이, 보세요. 두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줄을 한줄또 띄우죠.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는 시간이 있다면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 해보셔야 돼요. 코딩을 빨리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이핑이 익숙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막 독수리 타법 막 하다 보면 코딩이 안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런 문장이 있으면 책 보고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가 직접 결과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활한 수업 빠른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긁어 붙였지만 웬만하면 긁어 붙이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안다 하면 얼마든지 긁어붙여주셔도 돼요. 그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익히는 과정 속에서는 웬만하면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그때그때 실행하고 또한줄 코딩하고 또 그때그때 실행하고 한줄 코딩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게 뭐예요? 좀 전에 설명했는 뭐 계획 문자라든지 어떤 특수한 용도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나요? 자, 역슬래시에는 줄 바꿈이에요. 역슬래시 T는 탭이라 했죠. 일정 간격 띄워줍니다. 역슬래시는요, 우리가 역슬래시 자체를 찍고 싶을 때, 역슬래시. 그 역슬래시 다운표 한 개나 두 개짜리도, 왜냐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 여기에 다운표를 찍고 싶어요. 여기다, 요 자리에다, 두 번째. 여기 다운표 찍고 싶거든요. 다운표. 하나는 지우고, 이렇게 찍고 싶어요. 이러면요,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납니까? 컴퓨터 해석을 못 해요. 왜 해석을 못 해요? 여기서 이게 끝나는가? 그럼 얘는 어디서, 얘는 뭐, 어디서 시작해? MMO하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MMO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열면 닫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닫히는지, 여기서 닫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다운표 안에 다운표를 나타내면 역슬래시를 이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다운표. 다운표 자체를 출력할 때는 역슬래시를 쓰셔야 돼요. 그죠? 한 개의 역슬래시를 쓰면 위디에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자인지를 모르잖아요. N이 붙을지 T가 붙을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슬래시 자체를 나타낼 때도 하나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 개만 나와요. 두 개를 표시해도. 보세요. 여기 역슬래시 하나가 나오죠? 요런 특수한 이스케이프 문자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예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시간상 긁어다 붙일게요. 시간이 나실 때는 직접 다 타이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두줄 바꿈. 해가 한 줄, 한줄 바뀌고요. 이건 뭐예요? 띄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줄 바꾸겠죠. 이건 다운표 표시하려면 이거 써야 되겠죠. 이거 두 개짜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줄 바꾸겠죠. 역슬래시 자체를 이게 출력하려면 한개더 표시해야 돼요.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행 결과죠. 네, 마찬가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여기 두 줄이니까 여기 보시면 두 줄이고요. 요 사이에 T니까 이제 일정 간격 띄운 거고요. 줄 바꿈. 그다음 다운표 표시할 때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줄 바꿈. 역슬래시 자체 표시할 때한개더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떨 땐돈 표시 모양 나오죠. 어떨 땐 역슬래시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한글일 때는 돈 표시로 나와요. 영문 모드일 때는 이 슬래시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 돈 표시 모양이나 역슬래시 모양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열 출력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 2, 3 찍고 줄바꿈 1.23 이렇게 찍었죠. 뭐 이건 뭐 줄바꿈이고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예요, 문자예요를 이야기를 해보면 숫자예요, 문자예요를 이야기해 보면 따옴표로 감사하면 눈으로 볼때 숫자지만 문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코딩에서 숫자라는 의미는 계산의 의미예요. 이걸 갖고 계산할 때 쓴다 하면 이건 숫자예요. 전화번호, 우편번호 같이 계산할 때 쓰지 않는 거는 눈으로 볼때 숫자 형태이지만 문자로 취급합니다. 계산의 의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문자열입니다. 1, 2, 3 하고 줄바꿈 1.23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열이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문자열로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린트 F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양식, 형식을 뜻해요. 포맷이죠. 그래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게 프린트 F 함수인데요. 이 프린트 F 함수는 문자열뿐만 아니라 숫자나 문자도 다양한 형태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형식 기호로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센트 D 하면 10진수를 나타냅니다. 데시멀의 약자예요. D는 퍼센트 D는 퍼센트 F 할때 F는 플롯 하면 뭐예요? 실수를 나타내죠. 플롯 할때 F는 실수를 나타내고요. 퍼센트 S 하면 S는 스트링을 나타내요. 문자열이 되고요. 퍼센트 %C 하면 캐릭터 캐가 하나의 문자. 얘는 열어. 문자열과 문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한 문자일 때는 퍼센트 %C. 여러 문자일 때 문자열이라고 했죠. 문자열일 때는 퍼센트 %S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퍼센트 S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문자열이죠. 열이니까 얘는 뭐예요? 퍼센트 S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대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서식 지정 자 사용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퍼센트 %S 해가 여기 서식 지정자 사용인데요. 여기 나옵니다. 퍼센트 %D는 10진 정수. 10진 정수. 퍼센트 %F는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또 크게 보면 더블도 있고 플롯도 있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플롯, 더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둘다 실수예요. 플롯은 뭐, 소수, 예를 들어서, 6자리까지 나와요. 6째, 그렇죠. 크기 6째 자리까지 나오면, 이 더블 같으면요, 소수 뭐, 10몇째 자리까지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 정밀도로 보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표현할 때, 더블을 씁니다. 그리고, 플롯은, 이제, 이 더블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센트 %C는 캐릭터예요. 한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퍼센트 %S는 문자열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정수라는 개념은 뭡니까? 양수, 0, 음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수는 소수점을 표현할 때 쓰는데 퍼센트 %F와 LF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깜빡했는 거 같은데요. 이거 실수 플롯을 쓸 때는 퍼센트 %F고요. 더블을 쓸 때는 LF입니다. L. 뭐예요? L? 아무래도 롱 개념이죠. 조금 더긴 거, 길게 쓴다라는 의미잖아요. LF.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는 퍼센트 %F, 더블은 LF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한 바이트, 한 개의 문자만을 나타냅니다. 작은 따옴표로 표시합니다. 여기 중요하죠? 헬로우 보세요.
따옴표 몇 개짜리? 두 개짜리. 문자 예를 때는 따옴표 두 개, 한 문자일 때는 따옴표 한 개. 이건 시어는 약속입니다. 한 문자일 때는 따옴표 한 개짜리, 따옴표, 문자 예를 때는 따옴표 두 개짜리.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 대입되죠. %s. 얘는 뭐예요? 정수죠. 정수니까, 10진 정수니까 %d예요. 얘는 1.23. 요거는 플러스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F가 붙으니까. 똑같은 1.23인데 얘는 또 더 정밀하게 나와요. LF. 더블입니다. 더블입니다. 얘는. 요거는 문자로. 한 문자일 때는 따옴표 몇 개짜리? 문자 예를 때는 따옴표 두 개짜리. 한 문자일 때는 따옴표 한 개짜리.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세요. 결과. 그대로 찍혔죠? 1, 2, 3, 1.23, 1.23, A. 요렇게 보니까, F나 LF나 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해볼까요? 2, 3, 4, 5, 6, 7, 8, 9, 4, 5, 6, 7, 8, 9. 똑같죠? 한번 실행해볼까요? 똑같이 찍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값을 주지 말고 나중에 변수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변수를 배울 때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뭐 플롯 대가 A의 뭐 1.23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아직 안 배웠는데요. 여기에는 플롯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중에 배울 건데요. A를 넣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1.23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는 거 하고요. 원래 이제 플롯은 끝에 뭐 붙여줘야 되느냐 하면요. 문법이 F를 붙여줘야 돼. F.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형변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F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F. 이거를 아직 안 배우셔서 그래요. long일 때는 뭘 붙여줘야 되느냐 하면 L을 붙여야 돼요. L. L. 우리가 똑같은 정수 형태로 보이지만 끝에 L을 붙이고요. F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해요. 요럴 때 찍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변수를 통해가 찍어봤을 때. 요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d, 이런 형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요거는 이 10이 어디에 대입돼요? 여기에 대입돼요. 그 다음에 20은 어디에 대입됩니까? 여기 대입됩니다. 그리고 10 플러스 20은 요 이꼴 다음에 있는 %d에 대입되고 여기서 뭐합니까? 줄바꿈을 하죠. 얘는 어떻게 돼요? 2020이라는 게 여기 대입돼요. 그리고 2라는 게 어디에? 월에 대입되고요. 12라는 게 1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10하고 20하고 더하면 32 여기 대입됐죠? 그럼 계산했는 게 여기 대입되는 거예요. 2020 여기 연,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10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F를 잘 보셔야 돼요. 포맷이죠. 첫 번째 매개변수가 여기 %d, 두 번째 매개변수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이런 식으로 대입되어진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제가 표시해놨죠? 앞에, 여기, 그 다음에 10하고 20하고 더 있는 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뒤에 표기했지만 각각 여기 %d나 s나 그 형식 지정 문자에 이렇게 대입된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자, 이거죠.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요. 보면요. 이거는 코딩 하면서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요거는 뭐 크게 별다른 거 없잖아요. 찍고 줄 바꿈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2라는 거는요. 소수 이하 두 개만 나와요. 근데 대신에 반올림대예요. 어차피 4는 버리잖아요. 5미터로는 버려요. 버려요. 그리고 전체 10자리로 맞추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이거는 뭐예요? 전체 10자리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 전체 부분이고 이거는 소수 이하 둘째 자리예요. 그러면 10.2F 하면 얘는 뭐예요? 소수 이하 몇째 자리까지만 나와요? 두 자리.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붙었고 이건 마이너스 안 붙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건 결과를 보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됐고요. 이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죠. 2, 3.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점 뭐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총 열째 자리죠. 근데 이게 열 칸을 잡아놨는데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왼쪽 중심, 오른쪽 중심.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오른쪽부터 먼저 채우고 왼쪽을 비워놨잖아요. 얘는 어때요? 열 칸이지만. 마이너스 붙이니까 왼쪽부터 채웠죠. 이게 달라요. 왼쪽 중심으로 채울지 오른쪽 중심으로 채울지. 이게 달라집니다. 뭐 숫자는 같지만 총 10자리를 확보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왼쪽 중심으로 채울지 오른쪽 중심으로 채울지.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왼쪽 중심으로 채우더라 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봤고요. 여기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 두 줄만 쓸게요. 퍼센트 S 해서 여기다 문자열을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것도 뭡니까? 퍼센트 S 하니까 왼쪽부터 이제 A, B, C, D. 이것도 뭐예요? 왼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좀 전에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뭐 숫자에만 이렇게 붙였잖아요. 문자에도 그러면 퍼센트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퍼센트 S 한번 볼게요. 숫자일 때는 분명히 표시가 났는데? 그럼 총 자릿수를 안 적었는가 봐요? 그죠? 제가 총 자릿수를 안 적었잖아요. 그럼 10자리를 확보해요. 10S. 이렇게.
마이너스 10S. 그럼 마이너스 빼고 10S 해볼까요? 마이너스 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뭔가 헷갈리지 않나요? 중심이 다르죠? 둘 다 보세요. 양수죠? 양수 맞습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디폴트로 여기 보셨잖아요. 결과를 보시면 어느 쪽 중심으로 돼요? 문자열은? 오른쪽 중심으로 채우죠. 오른쪽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얘는 숫자니까 어느 쪽 중심으로 채웠어요? 왼쪽 중심으로 채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문자와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근데 이걸 보통은 외우시는데요. 저는 이런 거 외우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외우기보다는 코딩을 해보면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코딩을 해보면서 찾는 걸 원해요. 뭐 많이 쓰다 보면 주절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걸 억지로 외운다고 뭐 외워놔도 또 까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직접 코딩하면서 이렇게 고때고때 확인하면서 쓰는 걸 원합니다.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 수업할 때 보면요. 시험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막그 문법 막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이게 문법 외워놔도요. 별 필요 없는 게요. 이게 컴파일러가 바뀔 때가 있어요. C 표준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워놨는 거 소용없습니다. 딱 바뀌어요. 대표적으로요, 제가 한번,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전 코딩을 하고 싶어요. 실전 코딩. 실전에서 쓸수 있는 실전 코딩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볼게요. 이 int a는 5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int가 몇 바이트입니까? 인트의 크기는 몇 바이트입니까? 책에 보면 열심히 외웁니다. 인트는 4바이트고요. 뭐 하거든요. 진짜 인트가 4바이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있죠. 제가 시언어 처음 배웠을 때 인트 2바이트였어요. 토봇이 2바이트였어요. 그러면 이 문법을 어디에 씁니까? 아두이노 배워 아두이노 쓰죠. 아두이노 몇 바이트인지 아세요? 2바이트예요. 왜? 이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마다 틀려요. CPU 설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학교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열심히 외우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컴퓨터마다 틀려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쓰는 거지 외우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이렇게요. A라는 변수는 몇 바이트인가?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여기다. 이거를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시연어에서? %d 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콤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4바이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그죠? 아두이노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2바이트. 그죠? 자, 그러면 이게 4바이트인 게 맞을까요? 2바이트인 게 맞을까요? 이거는 CPU에 따라 틀려요. 지금 우리 몇 비트 씁니까? 64비트 쓰죠? 64비트 써요. 64비트에서 인트가 원래는요, 몇 바이트가 돼야 되느냐면요, 원칙은 8바이트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하드웨어는 발전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아직 발전 못했어요.
시어너가 그만큼. 그래서 아직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8바이트 쓰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컴퓨터 64비트니까 8바이트, 한 번에 8바이트 처리하면 연산 속도 월등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드웨어가 그만큼 따라가면 소프트웨어도 그만큼 따라가서 발전해야 되는데요. 컴파일러들이 꼭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파이썬은 잘돼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인트 같은 경우 8바이트 이렇게 탁탁 바로 지원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컨수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외우기보다는 저는 이 실전을 통해가 자꾸 눈으로 확인하는 실전 코딩을 했으면 합니다. 외울 거는 저절로 외워져요. 시간 되면 외우지 마라 해도 외워집니다.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1.2345% EF. 그냥 소수이야? 두 자리를 잡아주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10.2F 하면 총 10칸 잡아가지고, 소수이하 몇 자리 넣습니까? 두 자리를 넣으니까 2, 3이니까. 만약 여기 5라면 반올림대가 4가 되겠지만, 뭡니까? 4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23회가 오른쪽 중심으로 채워나갔죠. 요거를, 보세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왼쪽 중심으로 채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서브젝트 걔가 뭐 이렇게 좀 정렬돼가 깔끔하게 보이게 출력할 수가 있잖아요. 요 원리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도록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서브젝트 해서 CBS 잉글리시 이 과목 뭐예요? 과제하고 과목들은 전부 다 무슨 정렬? 어느 쪽 정렬 중심으로 했습니까? 10S. 총 10S에요. 그리고 이제 스코어 6S. 그리고 점수. 얘는 뭡니까? S를 썼지만 얘는 뭐예요? 숫자니까 D를 썼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가?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붙여넣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요. 이게 어느 쪽 정렬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이 문법이 좀 전에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코딩했을 때, 자, 이렇게 복잡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주석 처리를 해요. 이럴 때는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동시에 코딩하니까 뭐 책대로 나왔으니까 뭐 됐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놓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요거 하나만. 그죠? 요게 여기 대입되니까. 10칸, 그죠? 10칸 중에, 이거 보니까 오른쪽 정렬됐네? 오른쪽 중심으로 당겼네요? 안 되면 이렇게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마이너스 붙이면요. 왼쪽부터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외우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코딩을 우리가 해야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잡한 코딩도 복잡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석 처리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해되면 그 다음 주석 풀고 다 되면 다 풀어 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그게 제일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코딩할 때요, 이렇게요. 하나의 팁인데요. 저는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 몇천 라인, 몇만 라인 개발할 때 보면요, 그렇게 하면 찾을 거못 찾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주석을 달죠. 이 구간은 뭐다, 이 구간은 뭐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리고 함수로 만들 건 만들고요, 클래스로 만들 건 만들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만들겠지만, 뭐 그래도 어떤 코드, 어떤 함수 하나에 이게 만약에 30줄밖에 안 되는 코드인데도요, 이거 못 고쳐가지고 태그이 꼬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30줄 캐봐도 뭐 그냥 뭐 한눈에 들어오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미쳐요. 30줄 때문에 태그 진짜 못해요. 왜? 이 코드가 30줄인데 여기서 잘못되고요, 여기 잘못됐고, 27번째 줄에 뭐가 잘못됐고, 뭐한 번에 틀린 거 수두룩하면요, 우리 이거 확률로 따져봐요. 어디서 틀렸는지, 이, 막,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못 고쳐요. 우리 그 비밀번호,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비밀번호로 생각하고요. 이 여섯 자리만 맞춰도 엄청나게 못 맞추잖아요. 100만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서른 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무시해요.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이거 틀렸겠다. 이거 바꿔보고, 이거 바꿔보고, 바꿔보고. 못 고칩니다. 어떡해요? 저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지웁니다. 싹 지우고 요한 줄만 실행해요. 이해했어요? 이거 되네요. 완벽해. 자신 있어. 그러면 또한 줄만 더 코딩을 하는 거예요. 4번째 줄이 확실하다 하면 요 줄만 또한번더 추가해가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또한줄더 추가해요. 한줄더 추가해요. 그래도 서른 줄이면요, 한 시간 안에는 집에 가요. 근데 막 욕심은 앞서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해가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면요, 그날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코딩할 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가 정말 원시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 이 정도는 알겠다 싶은 거부터 코딩하세요. 딱 돌려보고, 아,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어 하면 정말 자신 있는 것들만 딱딱 한 줄씩 붙여가지고 코딩하면 오류 금방 잡아요. 오류를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잡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류가 생기면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여기 밑에를 잘 읽어보시면 오류가 많이 뜰 거예요. 신택스 에러라고 뜨면 주로 이제 코딩을 잘못했어요. 문법이 틀린 거예요. 뭐 세미콜론을 빠뜨렸다. 한번 해볼까요? 세미콜론 빠뜨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세미콜론 빠뜨리면 여기에 줄이 거 있잖아요. 11. 근데 보통은 11에서 막 찾아요. 아니에요. 이 빨간색 줄이 쭉 꼬여 있으면요, 시어너 같은 경우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앞뒤 전으로 봐야 돼요. 11 위에 것도 찾아보고 밑에 거 있으면 밑에도 찾아보고 조금 넓게 시야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요 위에서 잘못돼도 여기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나와요. Expected before 이 갈로 전에 있잖아요. 토큰 이 갈로 전에 before 세미콜론이 빠졌다라고 있잖아요. 침착하게 보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알려줘요. 여기서. 그럼 여기 세미콜론 찍어주고 실행을 하면 제대로 넘어와요. 결과가.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만 찾아봐요.
이 처마실 때 이런 오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잘 잡아야 그 다음 진도도 이제 원활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류 잡는 이런 방법도 좀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느냐면요. 소놀카페 올려놓은 책 중심으로 해서 챕터 4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챕터 4까지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고 좀 잘라낼 것좀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해가 올리겠지만 그 이전에 이거 편집하려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연어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 강의 올려놨어요. 요책 기준으로 해서 녹화를 떠나는 게 있으니까 그 책을 좀, 그 책으로 녹화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안다, 뭐 오늘 정확하게 이해했고, 정확히 실습도 해봤고, 잘 돌아간다 하면 안 해보셔도 돼요. 그 시간에 뭐딴거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좀 시연어 첨이고 좀 서툴고 잘 모르겠다. 언어라는 게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맨투맨 책을 뭐 한번 보는 게 아니고 늘 갖고 다니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이그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늘 갖고 다니면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미흡하다. 뭐, 이해는 하긴 하는데, 뭐, 응용이 안 된다. 한 번만에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공부도 할때 하면,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몰아서 하면요. 앞에 했던 거 기억도 안 나고요. 뭐, 이어지는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효율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번 한주 안에 어느 정도 기초를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갖고 오늘 진도 나가는 만큼은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챕터 5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챕터 5도 한번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연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챕터 1부터 4까지 나갔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교재도 좀 꼼꼼하게 한 번씩 더 보고, 안 했던 실습도 좀 해보고, 내일, 4시에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